오늘은 초등학교 고가활동 2학년 2학기 104쪽 마름 모형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글자, 놀이, 동물, 식물, 옹알, 옹알 적어보겠습니다. 수수께끼의 시옷은 1번, 2번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1번, 2번 시옷 나누어서 적고 가운데 가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깨, 쌍지, 쌍기역은 1번, 3번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짧게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끼자, 쌍기역 1번, 3번 반반 나누어 적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글자의 기역 중심 쪽으로 약간 삐쳐 내려오는 기역입니다. 가로획을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적고 리얼을 3, 4번에 간격에 유의하며 나누어 적습니다. 자자 지읒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놀이, 니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획을 길게 긋고 리얼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이자 이형은 1번, 3번에 동그랗게 반반 들어가게 적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적습니다. 동물의 디귿 1번, 2번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이형은 3, 4번에 맞추어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물자 미음 중심선 위에서 미음을 적습니다.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번에 리을을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식물 시옷은 1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기역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물자 미음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리얼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이응은 1번, 2번에 동그랗게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번에 동그랗게 이응을 적습니다. 알자 이응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리얼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한 번 더 옹자 이형은 1번, 2번에 동그랗게 적고요.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3, 4번에 동그랗게 이형을 적습니다. 알자 이형은 1번 모서리에 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3, 4번에 나누어서 리얼을 찍습니다.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번에 자음이 오고 우가 모음이 올 경우에 이렇게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깨자는 기울어진 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글자에 있어서 기역 부분 비스듬하게 비춰내립니다. 중심선에 가로획이 있고 1, 2번의 자음, 3, 4번의 자음이 올 경우에도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놀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자는 기울어진 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동물 마찬가지 1, 2번의 자음, 3, 4번의 자음 오는 경우라서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물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식자는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기역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식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물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을 간격 갖게 해주고요. 그 다음 옹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알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알자의 리을도 마찬가지 간격을 갖게 해주고 이 부분은 약간 둥글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의 특징은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점이 일직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놀자도 마찬가지고요. 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옹자, 이형은 크기가 같으면 되겠습니다.